서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예쁜 다할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할리아가 정말 예쁘게 지금 한참 피고 있는데요. 저희 정원에는 다할리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게다가 가을에 얼마나 풍성하게 다할리아가 꽃을 피는지 모릅니다. 저는 올 초여름에 다할리아 씨앗을 구매했고요. 그 다할리아 씨앗을 트레이에 심었습니다. 다할리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겹꽃, 반겹꽃, 홋꽃, 폼폼 다할리아까지 씨앗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겹꽃, 반겹꽃, 그리고 홋꽃을 구매했습니다. 다할리아가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종류들 씨앗을 저는 구매해서 트레이에 심었고요. 트레이에 심고 난 다음 씨앗이 발아되면 당연히 해가 비치는 곳에 옮겨 놓았지요. 그래야 발아가 된 아이들이 웃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느 정도 노지에 옮겨 심을 정도가 되면 노지에 옮겨 심으시면 됩니다. 만일 노지에 옮겨 심으실 수 없으시다면 화분에 심어도 되는데요. 다할리아는 일반 화분, 낮은 화분보다는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 화분에 심으셔야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할리아는 양지, 반양지에서 키웠을 때 꽃이 화려하고 풍성하고 또 많은 양의 괴화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할리아가 종류별로 키도 다양하거든요. 정말 키가 쑥쑥 자라는 애들도 있고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 모양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제가 요 다할리아를 씨앗으로 키우면서 정말 기다림의 소중함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꽃을 그냥 매장에서 사시기보다는 씨앗을 구매해서 심었을 때 더 꽃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 종류의 꽃들을 씨앗으로 심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외에도요, 제가 씨앗으로 어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할리아도 다 비슷한 듯 하지만 꽃잎이 약간 길쭉한 것도 있고요. 끝이 동그란 애들도 있고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색깔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꽃잎도 모양이 다 다릅니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요 다할리아는 과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다신 분 중에서 다할리아를 여름 장마 때 보내서 너무 속상하신 분들이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할리아를 심으실 때는 과습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올해 특히나 비가 정말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과습에 신경을 쓴다는 의미는 물빠짐이 좋아야 하는데요. 다할리아를 심을 때 약간 흙을 높여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둑하게 흙을 높인 다음에 심어주게 되면 마당의 높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물이 화단에서 당연히 마당 쪽으로 흐르겠지요. 그러면 그나마 물이 많이 고여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매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특히나 장미, 다할리아 이런 종류들은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다할리아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 똑같이 심어도 좀 더 늦게 피는 다할리아도 있고요. 일찍부터 꽃을 피는 다할리아가 있습니다. 색상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한 다할리아를
이제는 매장에서 구매하시기보다는 직접 씨앗을 심어서 저랑 함께 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구경하시고요. 내년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곳에서 함께 구매하고 함께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씨앗을 구매한 것은 모야모샵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지금 보여드린 건 겹꽃이고요. 또 왼쪽에 보이는 것은 반겹꽃입니다. 반겹꽃은 씨앗이 2,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내년에 정말 키우고 싶어하는 폼폼 겹꽃도 판매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심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저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보여드린 다할리아가 지금 아마 사이트에 가시면 판매가 일부 다 판매가 돼서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종류도 있는데요. 내년에 함께 구매해서 함께 요렇게 다할리아 예쁘게 키울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누르고 가시면 다음 내년에 함께 심어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인의 정은이었습니다.